외모들 안녕, 유리입니다. 안녕. 나 아직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목이 조금 아프다. 엊그제 내가 링겔을 맞았는데 컨디션은 확실히 확 좋아졌는데 뭔가 감기랑 이 콧물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확실히 엉덩이 주사를 맞아야 되나 싶어서 내일까지 안 괜찮으면 엉덩이 주사를 한 번 더 맞으러 병원에 갈 예정이야. 목소리가 지금 좋지 않다.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사온 그런 간식이랑 디저트 같은 거 일본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추천도 해줬잖아. 근데 오늘은 어떤 걸 찍으려고 내가 했냐면 일본 가서 내가 두 가지 종류를 샀어. 간식, 먹을 거. 또 한쪽은 살짝 화장품 계열의 그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일본에서 좀 유명템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랑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좀 잔뜩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사용을 해봐야지 유무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며칠 조금 시간이 걸렸고 5-6가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무들 알려줄 거예요. 지금 또 엔화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여행을 급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또 일본에 이제 갈 예정이 있다, 여름휴가 앞두고 있다 하는 유무들은 아 율리 언니가 이거 돈키호테에서 사라고 했는데 했던 거 기억해놨다가 캡처 많이 해서 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기해. 일본 여행을 같이 간 언니가 이걸 사야 된대. 자기 이거 너무 써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돈키호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일단 맛이 여러 가지 있어. 이거 가글이거든, 가글? 근데 이거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글이야. 하나씩 이렇게 주르륵 따라서 하고 뱉고 하는 그런 건데 입에 물고 내가 만약에 입 안이 좀 지저분하고 더럽잖아? 그러면 갈색깔 건더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 이 만족감이 일단 있는 거야. 쾌감이 있어. 입 안에 그 더러운 게 나오는 그 느낌. 근데 이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뱉기엔 되게 민망한 그런 거고 나 혼자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레몬 좀 시원해지는 거고 이건 그냥 레몬인데 엄청 새콤해. 일본 놀러 간 유무들은 이거 재미로라도 한번 꼭 사봐. 입 상쾌하고 싶을 때 하나씩 써주기에도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짜잔! 이거들 술 찌꺼기 팩이라고 하나? 이게 술 찌꺼기 팩이거든? 이 두 가지 종류가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많이 알려져 있어. 내가 이거 두 가지를 다 써왔는데 일단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감자 전할 때 감자 이렇게 갈잖아, 판에다가. 갈아놓은 감자?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쫄깃한? 그런 느낌의 간 감자를 얼굴에다 얹는 느낌이야. 이렇게 짜잖아?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어 있어. 이게 술 찌꺼기 팩이다 보니까 향도 그 술향이 나. 어, 어떡해. 안 집어넣어진다. 일단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볼게. 제형감을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줄게. 일단 이제 클렌징이랑 세안을 다 한 상태로 닥터 같은 걸로 살짝 닦아내서 얼굴 살짝 촉촉하게 만들어서 흡수시켜주고 이걸 그냥 맨 얼굴에 바로 얹기에는 뭔가 모르게 얼굴이 뜨는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스킨팩을 꼭 해줘. 쫄깃쫄깃하고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건조한 느낌은 아니고 피부에 잘 붙기는 해. 비벼가지고 넓게 얇게 발리면 또 얇게 발리거든? 이렇게 얼굴에다가 바르는 거야. 술 냄새, 막걸리 냄새. 막걸리 또 오랜만에 먹고 싶네. 오늘 비 와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비 오는데 살짝 술이 땡기는 그런 냄새. 그리고 이게 하고 나면 굉장히 피부 결 매끈해지는 것도 매끈해지는데 피부가 확 가라앉는 느낌으로 살짝 시원하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되게 사용감이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사서 써볼만해. 이런 것도 이거 한번 사서 써보고 이거랑 맞먹을 정도로 유명한 게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명하거든 일본에서. 이것도 똑같이 찌꺼기 팩이야. 근데 얘는 완전 하얀색. 배를 가른 것 같은, 무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런 흰색이고 좀 더 묽고 피부에 좀 더 잘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얹어서 피부에다가 쫙.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살짝 모공 케어 해주는 제품이야. 블랙헤드, 모공 이런 데를 좀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얼굴 전체적으로 굳이 안 해도 돼. 턱이랑 코 이런 쪽 모공에다가 막 열심히 비벼서 올려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나는 해주거든? 그렇게 해주고 싹 씻어내주면 맨들맨들해지면서 그 사이사이가 잘 씻겨졌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해. 원래 모공 케어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쓰고 바로 티가 나는 제품은 아니잖아. 없잖아. 꾸준히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둘 다 사용감이 괜찮고 하나씩 사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거랑 이제 같은 라인인데 이런 팩이 있어, 여러분들. 이것도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이런
모공이나 이런 걸 좀 예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 개씩 꺼내가지고 팩 붙이면 되는 거란 말이지. 가격이 나쁘지가 않았어. 이렇게 안에 열면 이런 식으로 안에 담겨져 있는데 꺼내기 되게 쉽게 돼 있어. 그리고 팩 자체가 되게 얇지가 않아. 도톰한 느낌으로 접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꺼내기엔 좋은데 원래 이렇게 시트백이 좀 도톰하게 나오면 밀착력이 좀 떨어지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격 대비 편하게 쓰기 좋다 이 정도로 사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막 강추 이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아 맞아 유무들 내가 사인팩이 하나가 더 있다. 얘도 되게 괜찮아. 얘는 살짝 이렇게 갈색에 단지에 담겨져 있는데 떠서 쓰는 거고 근데 솔직히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짜서 쓰는 게 되게 편해. 그리고 얼굴에 붙는 것도 얘는 조금 더 많이 꾸덕하거든. 이렇게 했을 때 안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고 나서 사용감이 비슷하게 좋은데 얘는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 좀 더 많이 문질문질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쏙쏙쏙 넣어줘야 되는 그런. 나는 근데 이 술 향의 이 냄새가 나의 취향이야. 되게 마음에 들어. 그 다음은 짜잔! 짜잔! 이거는 헤어 밀크. 그러니까 머리 감고 나서 젖어있는 상태로 발라주는 밀크야, 밀크. 솔직히 내가 쓰고 있는 헤어 제품들이 되게 많고 좋은 거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 이런 거에는 솔직히 관심이 크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관심을 갖게 됐냐면 내가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친한 언니네 집에서 잤잖아. 근데 그 언니가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본 드럭스 스토어 이런 데 거의 다 있는 그냥 좀 유명템? 그런 느낌이래. 그래서 자기도 이거 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샴푸 만 하고 머리 감고 이거를 이제 듬뿍 해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그날 일본에 비가 와가지고 좀 습하면서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쓰고 그날 하루 종일 머리를 계속 만지게 되는 거야. 너무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날 써보고 다음날 바로 샀어. 근데 생각보다 금방 쓰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한 개만 사왔거든. 그래서 조금 킹받아. 이거 벌써 지금 이만큼 써가지고. 그리고 같은 라인인데 향이 좀 다르게 이렇게 샴푸도 있길래 샴푸랑 트리트먼트 이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샀다. 궁금해서 이거. 그래서 내가 엊그제부터 이걸 써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향은 내가 맡아보고 산 거니까 마음에 들어. 그 산딸기 베리 같은 되게 상콤 달달한 향인데 너무 또 엄청 달지만도 않고 그냥 사랑스러운 달달한 향이야. 거품도 잘 나는 편이고 사용감도 좋고 이거는 무난해. 트리트먼트도 나쁘지 않은 편? 그리고 원래 트리트먼트 중에서도 살짝 너무 미끄럽기만 한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잘못 쓰면 머리 긴 사람들은 등에도 뭐가 나기도 하고 목이랑 이런 데 남아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거든. 근데 이 친구는 적당하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면서 밀크랑 또 같이 써주니까 괜찮더라. 내가 워낙 이런 샴푸나 트리트먼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향이 좋은 거 아니면 사용감 좋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사서 사용을 해보거든. 이것도 유무들이 사면 잘 쓸 것 같다 정도의 윤리 추천템이다. 자, 그 다음에는 짜라란! 이거는 섬유유연제. 유무들. 아니, 언니 거기까지 가서 섬유유연제를 샀다고? 너무 궁금했었거든. 나랑 같이 일본에 간 언니가 쇼핑을 정말 좋아하는 언니야. 그래서 나랑 그 코드가 맞아. 나도 쇼핑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같이 쇼핑을 가잖아. 그럼 진짜 눈이 뒤집어져. 메가 돈키호테에는 거의 3시간 넘게 있었거든. 진짜 힘들지가 않았어. 쌩쌩하게 눈이 떠져가지고 완전 막 다 보고 다니는데 그중에 언니가 그 사야 되는 리스트들을 언니가 계속 보면서 다 샀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그 이게 하나가 있었어. 더 사올 걸 하고 후회했던 제품 중에 하나야. 일단 향이 너무 좋고 가면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 통에 담겨있는 것도 있고 요 정도 사이즈로 한 한두 개 정도 사서 한번 집에 가져와서 써보는 거를 추천한다. 이 향도 좀 오래가고 이런 면 소재 옷들 이런 거 넣어가지고 빨아주면 부드럽게 코팅되면서 이 향 자체가 일단 좋아. 뭔가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특이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불호가 강할 만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유무들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짜잔! 이거 나처럼 나 지금 렌즈 끼고 있는데 이거 원데이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다가 이렇게 뜯어볼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안약 같은 거 넣어주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거든? 그냥 뭐 컴팩트한 사이즈. 요거는 이제 눈에 넣잖아. 그럼 굉장히 눈이 싹 소독된 것처럼 시원해진. 뭔지 알지? 시원해지는 이런 안약들은 솔직히 여러 군데 많긴 한데 내가 이걸 산 이유는 일본 사는 그 친한 언니랑 이번에 같이 놀 때 그 언니께 이거였거든?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잘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한국에 무조건 하나 사가야겠다 하고 산 거야.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언니 거 이걸 써줬을 때 눈에 한번 뿌리면 그 괜찮아지는 시간 있지? 그 텀이 좀 되게 길어.
길었어. 되게 라이트하면서 깔끔하게 딱 눈만 세척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 하나 더 사올 걸 그랬어. 일본은 뭐 가까우니까 가서 또 사오면 되니까 아무튼 이거 내 추천템은 요 정도인데 이거 말고도 솔직히 산 것들이 좀 있거든? 그냥 보여주자면 이거 일단 이거 세안밴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는 이름이 뭐니? 유모들? 나는 이 캐릭터 이름을 몰라 솔직히. 이걸 차고 이제 팩을 해주거나 클렌징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귀여워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씻을 수가 있어. 그리고 볼따구가 연핑크인데 이게 또 하트야. 하 정말. 아무튼 유모들도 이거 나중에 가면 사라. 나랑 커플템 하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아까 요 라인이랑 같은 라인인데 이거는 파우더야. 이것도 모공, 블랙헤드 이런 거 없애주는 파우더 팩이거든. 근데 이거는 아직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 아직 내가 두 번밖에 안 써봤거든? 세네 번 정도 더 써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번 더 해줄게. 그리고 요거! 이거는 스프레이. 이것도 유명템이야,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스프레이를 잘 안 써가지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언니가 이걸 꼭 사야 된대. 그래서 언니가 이걸 여러 개 사더라고. 근데 그 캐리어 안에 스프레이를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 캐리어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게 그냥 딸려서 우리 집에 온. 근데 이것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평이 나쁘지 않더라고.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뜯어볼 순 없는데 언니 써본 다음에 후기 내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줄게. 그 다음 유무들 이거 내가 돈키호테에서 궁금해서 사본 건데 썬 스프레이 같은 거야. 비오레가 솔직히 유명하잖아. 그래서 나 궁금해서 사봤거든? 매대가 되게 크게 되어 있고 많이 사람들이 산 느낌이길래 많이 없어져 있기도 했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거 있었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야. 나 이거 좀 기대했거든. 근데 솔직히 완전 좀 기대 이하야. 왜냐면 일단 분사력 안 좋은 거 기본이고 몸에 뿌리면 모르겠는데 얼굴에 뿌렸을 때 그 눈 시림과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 이거는 안 사도 돼, 여러분들. 안 사도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 좋은 곳들 많으니까 이거는 굳이템. 기억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모로 살짝 일본에서 쇼핑해왔던 것들 유무들이랑 풀어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일본 여행을 이제 갈 유무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살짝 하울 느낌의 영상이어가지고 시간이 진짜 후딱 갔거든. 거의 한 시간이 지금 확 가버렸는데 어쨌든 나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무들 늦지 않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무들 안녕. 잘 자. 감기 조심해. 안녕.